290페이지 로마자 1번 개인의 조직에 대한 내면 상태,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요. 직무 만족 밑줄 한번 쳐보시죠. 직무 만족, 감정적 만족, 적응적인 만족을 말하고요. 자, 조직 몰입입니다. 동일시 밑줄 애착심, 애사심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애사심. 여러분들 뭐 가장 좋은 단어죠, 그죠? 어디에 몰입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죠? 몰입한다는 말은 거기에 내가 지금 동의시하고 있다,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조직 시민행동이 있습니다. 개념, 직무 범위를 넘어서 공식 보상 없는 바람직한 근무 형태.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양신 참배죠. 이타적인 양심적 행동, 배려적 행동, 참여적 행동. 자, 조직 몰입 찾았죠? 밑줄 썼죠? 그 옆에 공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직무 몰입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옆에 여백이 많죠? 조직 몰입 옆에다가 직무 몰입.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그러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무리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어공무원 시험에 붙어도요, 3년 안에 20%가 그만둔대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그쵸. 같은 여러분, 전혀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일을 시켜요. 그러면 뭐가 없다? 그 일이 재미없으니까, 그거는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감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몰입? 직무 몰입. 방금 제가 뭘 쓰라고 그랬죠? 조직 몰입 옆에다가 직무 몰입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직무와 나를 일치하는 정도라면, 그 다음 몰입은 무슨 몰입? 조직 몰입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행동? 조직 시민 행동. 요게 여러분, 사실상 조직 관리의 목표죠. 여러분, 자, 공무원들이, 조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려면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직 관리는 만몸몰, 다시 뭐라고요? 직무 만족, 직무 몰입, 조직 몰입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야지만이 조직인들이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게 다 각각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직 몰입은 있는데 직무 몰입은 없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조직은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조직에서 시키는 일은 내가 싫은 일이야.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전환실을 엄청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게 했더니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거나 별로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킬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조직 직무 몰입은 있는데 조직 몰입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재밌는 거는 뭐라고요? 직무 만족은 있는데 직무 몰입은, 조직 몰입은, 직무 몰입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 자, 기초적인 개념 뭐라고요? 만족이라는 것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태도라면, 몰입은 지속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죠. 넘겨봅시다. 자, 부정적 심리 상태, 이른바 직무 만족의 반대말 직무 불만족이죠. 낮은 조직 몰입, 스트레스, 소외감, 무력감, 고립감. 이거 뭐 우리 여기서는 소외감이라고 그러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왕따죠, 왕따. 왕따. 그리고 요 표현들을 하면 조직 관리는 무엇을 늘리는 과정이다? 직무 만족, 직무 몰입, 조직 몰입, 조직 시민행동을 늘리는 과정이고, 방금 봤던 뭐 부정적인 심리상태, 스트레스나 직무 불만족을 줄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동기부여. 자, 동기부여. 자, 동기는 행동을 시작, 변경, 유지, 증가, 감소시키는 내면의 힘 또는 과정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2번 내용으로 밑줄 인간 내면에 특정 욕구가 존재 밑줄 끝에 욕구를 충족시키면 목표 달성이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그러나 과정 1호는 선험적으로 특정 욕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심리적 인지 과정 밑줄 느낌이죠. 느꼈을 때 인간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는 것이죠. 자, 넘겨보시죠. 첫 번째는 내용이론입니다. 내용이론. 자, 다시 내용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시 내용이론은 뭐라고요? 인간의 욕구는 존재하며 그 욕구를 충족시키면 열심히 근무한다는 것이고, 과정이론은 인간의 욕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해서 바로 동기부여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슬로 나이죠. 마슬로 찾았습니까? 엄청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렇죠. 메슬로, 마슬로 여러 가지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죠. 생안사 존자, 생안사 존자. 인간의 욕구는 다섯 가지로 계층을 나눌 수 있대요. 자, 동그란 1번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다 밑줄. 그러면서 점차 발전해 나간다. 동그란 2번 하위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면 상위 욕구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의 끝에 하위 욕구에 만족해야지 상위 욕구로 접근하니까 바로 만족 접근 가설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동그라미 4번 우성의 원리. 하나의 행동은 하나의 욕구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생리적 욕구 나와있죠? 생리적 욕구의 생자의 동그라미, 안전 욕구의 안, 사회적 욕구의 사, 존중 욕구의 존, 자아 실현 또는 자기 실현 욕구의 자. 왜 제가 그렇게 그렸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계단은 밑에 계단을 밟아야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 사람이 이론을 욕구 계층제라고 그래요. 왜요? 하위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해야지만이 상위 욕구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뭐, 이해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요번에 중학교 2학년인데, 여전히 생존 욕구나, 안전 욕구? 네. 사회 욕구가 아직 거의 발전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친구들하고 약속이 이제 PC방 가고 했대요. 그럼 제가, 야, 친구들하고 PC방 가지 말고, 아빠랑 피자 한번 콜! 그러면, 오케이! 바로 그래.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는 욕구는 사회 욕구죠. 근데 피자 한번 사준다면 이걸 확 포기하고 이쪽을 가는 거예요. 아주 어린애들은 여러분, 어린애들은 이거밖에 없죠. 어린애들은 막 배고프면 울고 막 뭐 싸면 똥 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안전,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점차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근데 알더프라는 학자는 요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는 existence, 사람의 존재에 관한 욕구죠. 사회적 욕구나 존중 욕구나 relating, 관계에 관한 것이고, G는 성장 욕구인데, 됐습니다. 그래서 ERG 이론이라고 그러죠. ERG 이론, 그죠? ERG 이론이라고 그러고, 주장에서 동그라미 1번, 2번이 엄청나게 시험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1번, 하나 행동을 둘 이상 욕구로. 이게 이제 이건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엄청 유명한 뭐 백종원 씨나 마칼럼니스트가 맛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해필이면 배가 엄청 고팠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것은 인간이 의식주는 전형적인 생리적 욕구죠. 밥을 먹는다는 데 포인트를 두면 생리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마크 칼럼니스트가 맛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 자아실현 욕구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슬로우는 하나의 행동에 오로지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왜 우성의 원리라고 했냐면, 그 중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너무너무너무 엄청나게 배고파. 배고파 미칠 것 같아. 그럴 때는 아마 생리적 욕구가 자아실현보다는 더 우성일 거야. 더 지배할 거야. 근데
배도 썩 고프진 않지만 맛집이라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봤다는 것은 내가 마칼라니스트로서 자실한 욕구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이걸 우성의원리라 그랬다고요? 어느 행동은 꼭 하나의 욕구로만 설명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의 주장이다? 마슬로의 주장인데 알더프란 학자는 아니 왜 그렇게 봐요? 그냥 이건 그냥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너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의 욕구로 설명되는 거 아니잖아 사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명시적 욕구 이론 나와있죠. 머레 이하의 명시적 욕구 이론 됐죠? 됐습니다. 옆에다가 우성 원리 비판 쓰세요. 우성 머레 이하의 명시적 욕구 이론 옆에다가 우성 원리 비판. 주장 이도 재밌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마슬로나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만 설명했는데 때로는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좌절, 대행 밑줄, 좌절, 대행. 인간의 욕구는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다. 좌절, 대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더프와 머레이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다시 우성의 원리는 누구 거? 머슬로. 만족 접근은 누구 거? 머슬로. 좌절, 대행은 누구? 알더프. 명시적 욕구 이론은 알더프의 이론이죠. 자, 이렇게 이제 다 심어보시면 생안사 존자 다섯 개로 나눴는데 구분 잘 안 된다. 이 두 개를 뭘로? 이로. 이 두 개를 뭐로? 알로. 여기 끝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딱 구분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오고 표현 그 다시 X형 인간과 Y형 인간으로 두 개를 나눴어요.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Y형 인간은 존중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를 추구하겠죠, 그죠? X형 인간은 생안사까지 생존 욕구나 안전 욕구나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더 중요한 사람. 이거 딱 봐도 여러분 과학적 관리법에서 인간을 보는 과정이죠. 이거는 인간관계론에서 인간을 보는 과정이죠. 다시 인간은 어떻게 생안사까지 하극의 욕구를 중시하는 인간을 무슨 인간? X형 인간. 존중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를 중요시하는 인간은 Y형 인간. Y형 인간. 당연히 여러분 그러면 X형 인간의 동기부여는 일 잘하면 당근을 주고 일 못하면 채찍을 때려야 되겠죠. Y형 인간은 배려와 관심. 당연히 이제 Y형 인간은 유기적 구조의 조직 구조를 짜야 되고 여기는 기계적 구조의 조직 구조를 짜야 되겠죠. 됐습니다. X형 인간, Y형 인간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293의 동그라미 2번. X형 인간은 일을 싫어하는 하급 욕구 생안까지 당근과 채찍 맞죠? 동그라미 3번, Y형 인간은 이런 놀이와 같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 됐습니다. 사회적 욕구는요 반반이에요. 이거 시험에 안 오는데 잘 들으세요. 사회적 욕구의 밑에 끝 사회적 욕구에 사회적 욕구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요 밑에 요거는 X형 인간이고 요 위에 거는 Y형 인간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다시 그냥 하급의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은 뭐 X형 인간. 상위 욕구, 고급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은 Y형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분 보시죠. 미성숙인 Y로는 성숙인. 이해되죠? 미성숙, 인간이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고, 안 되면 좀 처벌하고, 잘하면 상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당근과 채찍 찾았습니까? 당근과 채찍. 표에서 두 번째 줄에 칸에 나와있죠? Y형 인간은 배려와 관심 맞죠? 배려와 관심. 자, 요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이론이 허츠버그 이론이. 맥그리거라는 학자는 이 사람은 자기가 직관적으로 인간은 X형 인간과 Y형 인간이 있다라고 직관적으로
했는데 어쩌구나 이걸 실제로 정면을 한번 해봤어. 이 사람 연구가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은 좀 돈 많이 잘 버는 회계사들을 연구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긴 한데, 그러니까 회계사들은 우리나라를 치면 전문 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근로자들한테 적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긴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보통 여러분 직장에 만족해야지, 아까 뭐요? 직무 만족해야지만이 열심히 일한다는 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 만족이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불만족이 높아져야 되겠죠. 요렇게 하고 설문을 조사해봤는데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 만족이 근데 불만족도 구해요. 만족이 높으면 불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불만이 진짜 만족과 불만족의 단일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불만족이 엄청 높은데도 만족이 높은 사람이 있는 거야. 아, 그 사람이 그 순간 알았어요. 바로 불만족의 반대는, 자 보세요. 불만족은 영어로 뭡니까? dissatisfied죠. satisfy가 만족하는 거니까, 그죠? 불만족의 반대는 satisfy가 아니라 no dissatisfaction. 뭐가 없는 상태? 불만족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불만 없음. 그러니까 만족 요인하고 불만 요인은 단일 차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다시 불만족 요인을 엄청나게 체크해줘도 만족을 안 하니까 내용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욕구가 충족된다, 즉 만족하면 열심히 일한다고 가정했죠.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은 단일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 요인, 만족 요인, 욕구는 두 가지 차원. 욕구 이원론, 욕구 이원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 같은 말이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불만 요인은 뭡니까? 물어봤더니 전부 다 작업 장애, 작업 공간의 환경과 위생과 관련된다 그래서 위생 요인이라고 그러고, 만족 요인은 동기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생 요인, 동기 요인, 불만족 요인, 만족 요인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허처버거 이론은 세 가지 단어 쓰는데, 자,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이 이론 여러분 들으면 뜨끔해요. 제가 맨날 이러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가 요즘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친구 부모님이 직접 물어보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야 친구가 왜 공부 안 하는지 좀 알아봐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왜 그렇게 요즘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하, 피고 너무 많이 오고 미세먼지 너무 많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독서실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온갖 뭐가 많아요? 불만이 많죠? 불만이 많죠? 그래서 그 얘기를 친구 어머님한테 해줬더니 낼름 친구 어머님이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1인 전용 독서실에 공기청정기 깔아주고 쾌적한 환경을 다 조성해줬어요. 불만 요인은 싹 다 제거해버렸죠? 공부할까요? 공부할까요? 그렇죠.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면 만족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뜨끔하죠. 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라 그랬어. 여러분 아니고 여러분 친구라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아, 너 요즘에 왜 공부하냐?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너만 덥냐? 다 덥지. 너 요즘에 공부하냐? 아, 선생님 제가 통학 거리가 너무 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불만족 요인 딱 말하면 내가 딱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못 느끼면 너무 문제죠. 자, 그러면 허처버거가 근로자들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왜 이게 위생 요인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작업장의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이에요.
그러면 언제 일합니까? 여러분 언제 공부해요? 공부하고 싶을 때 하죠. 공부 언제 한다고요? 공부하고 싶을 때. 일 그 자체, 일 그 자체. 일이 하고 싶을 때 한다는 거요. 예를 들면 내가 엄청 공부하고 싶으면 40분 버스 타고 오면서도 어떡해요? 테이프로 수업 듣거나 유튜브 듣고 이렇게 공부하겠죠? 지금 그 작업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도 어떡해요? 내가 공부하고 싶고 일하고 싶으면 일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요인은 일 그 자체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할까? 김씨 아저씨는 30년 동안 회사에서 나사만 조립했어요. 일이 재밌을까 없을까요? 분업의 원리에 하에서 한 사람이 평생 하는 일만 하면 무력감도 생기고요 발전도 져야 되죠. 그랬더니 이번에 아 우리 김씨 아저씨 나사 잘 아시니까 나사를 한번 설계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수직분화가 되어 있었죠. 내가 뭐만 했다고요? 조립만 했는데 설계는 조립보다는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책임과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수직분화를 낮춰준 거죠. 그러면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놓으니까 이게 엔리치먼트입니까? 엔라이지먼트입니까? 나사 조립하던 김치 아저씨가 일이 재미없으니까 큼직한 타이어를 한번 조립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사 조립하고 타이어 조립이 수평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수평분화가 없어진 거죠. 타이어 조립하는 사람이 나사 조립하고 나사 조립하는 사람이 타이어 조립해요. 이거는 수직적이에요?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이니까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 잡 로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직무 순환이죠. 이거는 뭐라고요? Enlargement 양적인 거죠. 이거는 Enrichment 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직무 수행에 더 많은 권한과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해주라는 거죠. 뭘 해줘야 된다? Enrichment.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 보면 중고등학생한테는 잘 안 먹히긴 하지만 초등학생 중에서 엄청 말썽쟁이 말썽꾸러기를 갑자기 선생님이 뭘 시켜요? 반장을 시키죠. 반장을 시켜서 매일매일 아침 일찍 와서 다른 친구들이 물을 편하게 먹고 싶도록 이제는 안 통하죠. 옛날에는 조준자 물당번 있었는 거 여러분 때는 물당번 없었죠? 하긴 요즘에 우리 딸 얘기 들으니까 학교에 공기청정기까지 다 있던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 딸이 저를 닮아서 우리 집에는 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 와이프야 와이프. 우리 아들 딸은 저 피를 닮아서 뭐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미세먼지 같은 거 저는 전혀 못 느끼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와서 야 공기 좋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폰 그러더라고. 인간아 미세먼지 100이다 100! 공기만 좋더만 전혀 못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다니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좀 유난 뜬다는 느낌이 난 강하거든. 근데 우리 아이폰은 엄청 예민하거든요. 조금만 하면 아마 아 코가 간지럽고 저저한 다들치는 잔소리밖에 안 돼. 근데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전혀 그런 거 못 느끼거든요. 우리 딸하고 맨날 싸우는 게 우리 딸은 학교 마치고 오면 초등학교 왕년이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친구들하고 만나러 나가면 일단 우리 와이프가 못 나가게 해요. 왜? 미세먼지 때문에. 엄마 나는 그런 거 전혀 몰라. 그래서 우겨서 나가면 다른 친구들이 안 넣어줘. 그냥 들어도 우리 딸 반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더니 그걸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딸이 공기청정기 막 있는 그 반에서 와 공기 너무 좋다면서 올라와서 아빠 공기청정기 사줘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사달라 그러면 내 마음이 전혀 안 흔들리는데 우리 딸이 사달라 그러면 또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됐습니다. 욕구 충족 이원론을 설명합니다. 불만족 요인은 미세먼지 전부 다 무슨 요인이라고요? 불만족 요인이라고 그랬죠? 라
헛저버그 나와있습니다. 자, 회계사들에 대한 실적연구 맞죠? 동그라미 1번.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이 아니라 뭐가 없는 상태? 불만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했고요. 만족은 따로 있다 그랬고. 동그라미 4번으로 가시죠. 작업 환경 밑줄, 불만족 밑줄, 끝에 무슨 요인? 위생 요인이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5번. 만족 요인 밑줄, 동기부여 밑줄, 동기 요인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쵸, 6번. 아무래도 동기 요인은 자아 실현 욕구 맞죠? 됐습니다. 단점은 능가지, 능가시고. 단점이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적용하기가 좀 한계가 있죠. 사실 여러분, 육체 노동자들은 만족 요인이 오히려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가 만족 요인일 수도 있겠죠. 회계사들이 앉아서 뭐 주판 두드리는 사람, 주판 아니야. 전자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육체 노동자들은 작업 환경의 안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실. 일반화 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느끼지 마시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 생활 사존자나 ERG나 X형 인간, Y형 인간은 하급 욕구, 고급 욕구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위생 욕구가 동기 욕구보다는 하급이다라고 쓰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알았죠? 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넘기지 마시고, 그쵸? 단점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 하나 해가지고 욕구 계층 X 아시겠죠? 그러니까 헛저버그는 욕구를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로 구분한 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만 요인이 동기 요인보다 하급 욕구다. OX, X 그냥 나눴을 뿐이에요. 근데 이건 맞죠. X형 인간은 하급의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 이건 맞아요. Y형 인간은 상위 욕구를 추구하는 거, 이거는 맞다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Enlargement 밑줄, 수평적 밑줄, 수평적 전문화를 낮추는 거죠. 수평적 분화를 낮추는 거고, 동그라미 2번, enrichment 밑줄, 수직적인 거죠. 수직적인 거. 됐습니다. 자, 294페이지 표 하나 있죠? 불만족, 불만 요인 찾았습니까? 위생 요인이라고 그랬죠? 세로로 쭉 볼게요.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면 만족한다, 안 한다? 만족 안 한다 그랬죠? 뭐가 없는 상태? 불만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죠. 동그라미 2번. 생산성 향상과 직접 관련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죠. 필요조건이라고 그랬죠. 필요조건. 필요조건 제가 뭐라 했어요? 영어로. One of them. One of them. 생산성 향상의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인데, 옆에 동기요인 가보시죠. 동기요인은 동기요인 충분 되면 일하죠. 충분조건이죠. 더원이라 충분조건 뭐라고요? 이게 되면 바로 되는 거. 더원이죠, 더원. 됐습니다. Enlargement, enrichment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이론도 완벽한데, 이 이론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헤크만과 올뎀이죠. 헤크만과 올뎀. 자, 가시죠. 자, 이걸 보시면 어찌됐든 간에 계층제는 아니지만 Y형 인간은 그이 대부분 무슨 요인?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을 추구하겠죠. X형 인간은 위생 요인, 무슨 요인? 불만족 요인을 추구하겠죠. 동기 요인을 추구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Enrichment죠. 직무 수행에 자율성을 줘야 된다 그랬죠. 나사 조립하던 사람한테 타이어 조립을 시키면 조립이라는 업무의 책임은 안 바뀌었죠. 근데 기획하고 설계하라고 얘기하면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을 준 건데요. 근데 자, 마동석,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형사로 완전 캐릭터 잡혀있죠. 예를 들면 마동석 같은 형사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조폭을 싹 다 잡아버리겠다고 내가 경찰이 됐어요. 그래서 조폭을 많이 잡아서 순경에서 지구대장으로 승진을 하는데,
싶긴 하는데, 타이어 조립하던 김씨가 타이어를 설계하면 아마 승진을 한 거겠죠? 더 많은 자율성과 신경을 줬는데, 근데, 예를 들면, 사이버 수사 팀장으로 승진시켰다고 생각합시다. 자, 순경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으니까, 직무 수행에 엔리치먼트를 준 거죠. 마치 타이어 조립하던 김씨가 타이어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똑같은 거죠. 더 많은 직무 수행의 자율성과 책임, 맞죠? 그리고 잘하고 안 하고 있는지 활류를 꼬박꼬박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조폭 자원을 잃고 경찰된 마동석 씨가 사이버 수사 팀장이 되면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까? 일 안 할 것 같습니까? 열심히 일 안 하죠. 왜요? 내가 조폭 잡으려고 하는데 사이버 수사를 시키는, 사이버 수사는 나한테 뭐가 없어요? 내가 경찰이 되려는 의미를 주지 않는 거죠. 바로 직무의 기술의 다양성, 정체성, 중요성, 요게 직무 수행의 의미만 준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형이죠, 지금. 요게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은 가정 중에 활류와 자율성인데, 내가 정권을 줬다. 모든 걸 니맘대로 해봐라. 자율성이 100이죠. 활류도 엄청 잘했다 그래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뭐가 돼요? 영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294페이지 동그라미 3번 허츠버거의 엔리치먼트를 비판한 이론이죠. 자율성만 부여한다고 해서 동기부여되는 거 아니었죠. 다음 갑시다. 그래서 기술의 다양성에 다, 동그라미 치시고, 정체성의 정, 완결성이라고 하고 있죠. 중요성의 중, 맞죠? 다정중이죠. 자율성의 자, 활류의 환, 됐죠? 그래서 다중인격자를 우리가 다중이라 그러죠. 다중인, 다중인격자 아시죠? 암기법입니다. 다중인은 환자죠. 다정중 환자, 대충 외웁시다. 다정중 환자, 맞죠? 다시 294페이지 그래서 294페이지 마에 보면 두 문자 암기법 넣어놨죠. 다정중환자라고 나와있죠. 다정중을 묶어서 의미감이라고 써야 되겠죠. 직무수행에 의미감을 부여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넘기지 마시고 294페이지 동그라미 5번 의에서 동그라미 5번을 해가지고요. 294페이지 의에서 동그라미 5번 있죠? 동그라미 4번 밑에 5번 있죠? 아, 동그라미 4번,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요. 동그라미 4번 밑에 동그라미 5번을 쓰시고, 과정 이론으로 보기도 함. 좀 학문적 용어로 쓰면, 그죠? 과정이론에 속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내용이론인데 과정이론에 속하는 견해도 있어요. 알았죠? 꼭 쓰십시오. 과정이론으로 보기도 한다. 내면의 심리 상태니까 과정이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정중 환자만 기억하면 돼요. 알았죠? 다시 옆에 펴보시면 295페이지 표. 그러니까 다정중한 심리 상태 뭘 줘요? 의미감을 주죠. 자유로운 책임을 주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활률. 활률은 뭡니까? 오늘 얼마 했고 계속 알려주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던 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죠. 결과에 대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결과 변수는 이제 동기부여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론도 엄청 재밌습니다. 방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욕구를 쭉 파악해봤는데,
다 맞는 말 같고 다 조금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갑시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인간의 동기는 내면의 어떤 욕구 체계가 있고 그걸 밝혀서 그걸 충족시키면 열심히 일한다는 이론이 무슨 이론? 내용 이론 또는 욕구 이론이에요. 맨 처음에 자 마슬로우는 인간 욕구가 몇 개? 생한 사존자. 그보다 더 중요한 바로 만족 접근의 우성의 원리였죠. 근데 알더프는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 하나의 행동이 여러 욕구로 나타날 수도 있지. 명시 욕구 이론하고 인간 욕구는 밑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좌절, 행. 근데 맥그리거는 그것도 많다. 파급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은 무슨 형인가? X형 인간. 상위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은 무슨 인간? Y형 인간이라고 했고요. 허츠버그는 욕구를 계층제로 나누지 않았지만 인간의 욕구란 동기요인하고 무슨 요인? 위생요인이죠. 위생요인은 무슨 요인? 불만족을 야기하는 요인이죠. 동기요인은 뭘 야기하는 요인? 만족을 야기하는 요인이었고 동기요인을 충족시켜주는 게 enrichment입니까? 아니면 enlargement입니까? enrichment라고 얘기했죠. 김씨 아저씨한테 나사를 조립하면 되는데 해크만 골드에만 뭐라고 또 비판했어요. 자율성만 줘가지고는 안 돼! 그 사람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동석에게 조폭 팀장을 시켜야지. 왜? 조폭이라는 게 마동석에게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은 뭐라고요? 다정중이라고 하죠. 기술의 다양성, 직무의 정체성, 직무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하고 정반대 이쪽 계열하고 정반대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대 뉴욕이론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자 인간에 대한 가정이니까 여러분 자 보시죠. 성선설을 믿으세요. 성악설을 믿으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날까요? 악하게 태어날까? 근데 맥클랜드는 뭐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회화 과정, 즉 성장하는 과정에서 욕구를 학습한다는 거예요. 자, 위의 이론들을 잡으세요. 마슬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전부 다 생아사 존재를 가슴속에 안고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인간이 커가면서 그 욕구가 자꾸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맥클랜드는요, 인간의 욕구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의 산물이다? 사회화의 산물이고 인간의 욕구는 학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론? 학습된 욕구 이론. 학습된 욕구 이론.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권력 욕구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친교 욕구와 성취 동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 사람 이론도 내용 이론이에요. 왜? 인간 욕구를 밝혔잖아. 근데 위의 이론들하고 다른 건 뭐라고요? 위의 이론들은 인간이 이런 욕구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맥클랜드는 인간의 욕구는 선험적이지 않고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조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술가 집안에서는 대대로 예술가들이 많이 탄생하죠. 스포츠 하는 애들은 스포츠 집안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탄생하는 것처럼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계속 피아노 치고 막 바이올린 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욕구를 비울 거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아버지 뭐 공 던지고 막 발로 차고 있으면 나도 딸 타고 하겠죠. 다시 인간의 욕구는 그쵸 사회화의 결과물이고 이 사람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어릴 때 왜 위인전기를 왜 많이 읽힐까요? 인간의 욕구가 주어졌다면 그런 거 읽혀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 보통 또 어릴 때 위인전기들의 3대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조실부모 해야지. 난관에 봉착하면 역경을 극복하고 뭔가를 이뤄낸다는 거죠. 아, 전부 다 뭘 높여주려는 거야? 그쵸.
인간의 욕구가 정해져 있다면 그런 위인전기나 이런 거 읽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인간의 욕구는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라고요. 되게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론을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취향, 내 취향이나 내가 좋아하는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의 이론들에서는 부정적인 거죠. 근데 누구 이론에 의하면, 맥클랜드 이론에 의하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봅시다. 맥클랜드. 인간의 욕구는 개인한 사회화 과정에서 욕구를 학습한다. 그래서 학습된 욕구 이론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칸에 학습된 욕구, 동그란 1번 권력 동기, 친교 동기, 성취 동기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람들은 무슨 욕구를 배운다? 권력 욕구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는 친교 욕구를 배우고, 맨 마지막에는 성취 동기를 배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동그라미 1번, 2번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즉각적인 활류, 과업 업무에 대한 책임지기를 선호합니다. 3번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생산성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론을 성취 동기론이라고 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5번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요,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쉬운 목표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목표, 이른바 calculated risk, 계산된 위험을 좋아해요. 계산된 위험. 됐죠? 이게 시작하면 나왔죠? 속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하면 되게 잘 꼬시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중간 정도. 이른바 무슨 위험? 계산된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여러분한테 제가 비교하면 국어 공무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고시 3관왕 해! 너무 목표가 높죠? 그냥 아무 데나 취재해서 편의점 알바해. 편의점 알바는 뭐 이력서만 내면 되잖아. 너무 낮죠? 9급 공무원 시험 정도는 여러분이 딱 계산해보니까 아, 얘 내가 이 조금 하면 될 수 있겠다 생각한다는 거죠. 무슨 위험? 계산된 위험을 좋아하는 거예요. 중간 정도 위험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샤이는 답은 이거죠. 여러분 쭉 연구해봤더니 인간의 욕구는 어떻습니까? 엄청 복잡하죠? 그때그때 또 바뀌죠? 자, 여러분 이런 거 잘 해보자. 여러분 평생 X형 인간으로 살아갈 것도 아니고 평생 Y형 인간으로 살아갈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은 어떻다? 복잡하다. 이른바 복잡인 모형이 가장 최근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한번 볼까요? 1번 인간 욕구의 복잡성과 가변성. 욕구는 다양하며 욕구의 발현 시기, 정도도 다양하다. 또한 인간 욕구 간 관계도 다양하며 사람마다 소양 다르다. 욕구의 학습. 인간의 사회 생활하면서 욕구는 학습. 맞죠? 동그라미 3번 역할의 맞죠? 내가 9급 공무원일 때, 8급일 때, 내가 과대표 때, 대학생일 때 욕구가 다 다르죠? 욕구마다 개인 차이가 있다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G는 여러분 영어 스펠링에서 X, Y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Z, G죠. 그러니까 X형 인간과 Y형 인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인간을 G형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시험에 안 오는데요. 저는 룬더스타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룬더스타트 이른바 자유방임형 인간이죠. 자유방임형 인간. 자유방임형 이게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냥 놔두면 지 알아서 열심히 놀고 일하는 사람들. 그는 X형 인간도 아니고 Y형 인간도 아니죠. X형 인간과 Y형 인간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인간. 룬더스타트는 어떤 인간? 자유방임형 인간. 이것 정도는 이해되죠? 자유방임형 인간은 룬더스타.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자, 오치의 G이론입니다. 오치의 G이론은 찾았습니까? 296에 맨 밑에 표에 있죠. 오치의 G. 일본의 우수한 경영방식을 미국에 적용한다. 오치의 G이론은 일본식 조직관리가
미국식 관리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진이론은 뭐라고요? 단페이지. 전형적인 일본 조직 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책임, 책임만 개인 책임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본식 경영 방식을 자 미국에 도입한 거. 자 우선 맨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미국은 단기 고용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깨졌지만 일본은 여전히 종신 고용이죠. 그러면 단기 고용을 종신 고용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장기 고용으로 하는 거죠. 지로는 뭐라고요? 일본식 경영이 우수하다는 전제하에서 아메리카가 영어로 A죠. 아메리카라는 경영 방식에 일본식 경영을 도입한 것이 무슨 이론이다? 지이론이죠. 이거는 인간 관한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그죠? 넘어갑시다. 과정 이론인데요.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